반갑습니다. 아주 어수선한 시기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이 귀납적 큐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귀납적 큐티의 가장 결론이라고 할수 있는 D형 큐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우리 고상선 목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실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앞 단계에서 A 단계, B 단계, C 단계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또 우리 박희호 목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실 거고요. 저는 앞에서 바람만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귀납적 큐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함께 좀 이렇게 정리하고 시작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이게 돌아가나요? 예, 화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강의 시작하기 전까지는 잘 되다가도 이렇게 막 시작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매일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라고 하는 이런 권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받아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큐티를 안 하면 뭔가 찝찝하고 불안하고 이런 감정까지 갖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예, 큐티라고 하는 것이 경건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자 훈련에 있어서도 이 큐티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 훈련할 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시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제자 훈련에 있어서 모토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카노 목사님 그 제자 훈련 책을 쓰신 제목도 평신도를 깨운다예요. 뭘 깨우냐? 내가 누군지를 깨우는 거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자기의 그 존재 의식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부름받은 선교사로 살아가고, 그리고 함께 목회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제자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훈련의 기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큐티입니다.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다 마쳤을 때에 이 훈련을 제대로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큐티가 일상생활 속에 자리를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를 보면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제자 훈련에 있어서는 이 큐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훈련을 받는 분들에게 이제 훈련 받고 1년 동안 제자 훈련 받는 과정 속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D형 큐티를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큐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 큐티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늘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이제 과정을 보게 되면 맨 앞에 6주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제자 훈련의 터다지기잖아요. 그 터다지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또 큐티하는 것, 또 간증하는 것, 뭐 이런 부분에 가장 기본적인 삶의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그 내용들인데, 그 중에 3과가 이 큐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 큐티를 다루면서 큐티를 A, B, C, D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숙제를 줄 때에도 보통은 일주일 매일 큐티를 해야 되는데, 그 큐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D형 큐티를 내고
나머지는 C형으로 내라. 아,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제출을 할 때 이제 C형으로 된 것들은 굳이 제출하지 않더라도 D형으로 큐티한 내용은 숙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를 늘 이렇게 관점을 점검해주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격려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숙제를 제자훈련 내내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틀을 갖추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1권 3과의 큐티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큐티하는 것은 1년 내내 그들의 삶 속에 계속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자훈련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제자훈련의 기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정의를 이렇게 내려봅니다. 큐티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시간. 그러니까 말씀은 그분이 저에게 주시는 거고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기도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 큐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큐티는 주님이 내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에만 관점을 가질 수 있는데 큐티의 한 축은 말씀을 내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를 누리는 것이 이 큐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할 때 한 1년 동안 공부하느라고 집중하고 뭐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이러다가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희 막내 아이가 한 살 반, 그러니까 만 한 살 반, 그러니까 정말 어린 아이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그저 이렇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었어요. 정말 먼 길을 막 달려가가지고 그 국립공원에 갔었는데 그 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이런 팻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곰한테 먹이를 주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곰들이 스스로 이렇게 그 동물들을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생존해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주는 이 음식들을 받아 먹다가 그리고 이렇게 쌓아놨던 뭐 이렇게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그런 걸로 이렇게 연명을 하다가 이제 관광객들이 딱 끊어지고 혼자서 살아가야 될 때가 되면 이게 야생 본능을 잃어버려가지고 굶어 죽는 곰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곰을 살리기 위해서는 곰들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 국립공원 입구에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라고 하는 팻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스스로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어야 되는데 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대어서 살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인풋해 주는 것에만 의지해서 살다 보면 잘못된 인풋이 들어가도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구분도 못하고 따라가고 때로는 그런 주어지는 것이 없을 때에는 정말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영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기술이 이 큐티에 해당한다라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큐티를 근본적으로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아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레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과 이제 그것이 조금 뒤로 와가지고는 이제 콰이어트 타임 큐티라고 이름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역사적인 흐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큐티의 역사를 쭉 따져보면 가깝게는 캠브리지 7인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더 멀리 가면
렉시오 디비나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독서 또는 뭐 영적 독서라고 불리우는 이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그곳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기에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신자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부수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근본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에 돌아가거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펼쳐들고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상을 두 개 마련하십시오. 하나는 음식상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의 식탁입니다. 남편은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다시 읽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초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신 분인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길로서 성경 암송을 굉장히 강조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 베네딕트라고 하는 분이 수도원을 만들고 베네딕트 묵상법을 가르쳤는데 그때 이제 드디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그러한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그것을 수도원에서 실천을 했죠. 그래서 네 가지의 모습을 보면 이제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읽는 가운데 귀로 듣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또 세 번째 단계는 그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편안한 그 안식 가운데 그 말씀을 수용하는 단계로서 관상이라고 하는 네 단계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관상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큐티에서는 관상 부분은 이렇게 빼고 위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이제 요즘 이제 큐티에서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콰이어트 타임, 큐티라고 하는 말이 시작된 것은 1882년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몇몇 학생들이 시작했던 경건 운동에서 비롯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모두가 다 중국에 선교사로 나갔던 그러한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죠. 이것이 이제 계속 발전이 되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큐티 또 경건의 시간 또 묵상 이런 표현들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큐티가 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보통은 쉽게 지나가던 말씀이 누구에겐가는 평생을 좌우하는 말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이시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고백록의 저자였던 어거스틴에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말씀이죠. 청년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고 그러한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마니교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떠한 쾌락을 추구하고 나름대로 시도해봤지만 그 어떤 것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도하던 가운데 정말 고민하고 힘들게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이렇게 읽어라
예, 이걸 집어들어서 읽어라, 들고 읽어라라고 하는 아이들의 노래소리에 예,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리고 성경을 펼쳤을 때 이 말씀을 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읽는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의 삶을 뒤집어 놓은 거죠.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은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평생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의 그 국회의원으로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생애를 바쳤던 사람이죠. 수많은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애를 마감하는 순간까지 그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생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 이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조지 물러가 평생 동안 붙잡았던 말씀이죠. 또 이사야서 42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짐 엘리엇이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갔다가 순교당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마틴 루터 킹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이 말씀에 그의 생애를 바치고 인권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읽었을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에게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무식한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열려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뭐 귀납적 큐티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한 구절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꼬꾸라뜨리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이 원래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오해하면서 은혜받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큐티가 자리 잡은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개인주의적 신앙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많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기독교 초기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를 잡는 과정 속에 새벽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회를 대체하는 형식으로 큐티가 자리를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이런 가운데 이런 실존주의적인 영향이 우리에게 또 영향을 끼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내게 와서 닿는 나에게 느낌이 되고 내가 이해가 되고 그래서 내 삶에 변화를 주는 말씀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말씀만을 정말 이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또 우리 한국교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그 실존주의적인 성향이 또 이 큐티에도 똑같이 배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욥기서 말씀 가운데 늘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가면 많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 마치 이렇게 축복의 말씀처럼 말씀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이렇게 두는데 그 말씀이 본래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걸 정말 좋은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걸어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의도하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의도로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성경이 원래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아전인수격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은혜 받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의 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요소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가 있을 때 어떤 권사님 댁에 갔는데 권사님 집이 참 그 좋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 권사님 좋은 집에 계시네요. 그러면서 집 칭찬을 했더니 아, 이거 말씀에 따라서 얻은 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얻었느냐고 물어봤더니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했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집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이런 집 저런 집 다니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집을 딱 발견했는데 그 집이 주소가 존 스트리트 316번지였어요. 굉장히 은혜가 되기는 하는데 근데 큐티를 하고 말씀에 따라서 그 집을 구입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기보다는 미신적인 요소들 또는 그냥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은혜만 받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형태의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고 또 큐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의 민주화를 이루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자의적 해석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온전하게 반응하고 그 앞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 D형 큐티, 이 귀납적 큐티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송인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본문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은 하나의 이상이요 목표지 모든 이가 현실로 누리는 신앙적 삶은 아니다. 성경학자들이나 관련 전문가들이 비판만을 능사로 삼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일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큐티가 가진 해석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도와 지침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가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선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해석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설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목사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해석을 하고 제대로 된 적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큐티 무용론까지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읽고 그래서 오해하도록 만들어 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큐티를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규정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비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완벽할 수는 없지만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방도를 찾고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을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짤막하게 따로 떼어서 묵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좀 더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성경이 큰 그림이 뭐냐,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를 이해하고 그리고 작은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신학적인 관점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 운동과 함께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될 것이, 큐티 운동을 하다 보면 신학은 필요 없다라고 제쳐놓는 게 아니라 그러기에 신학이 중요하다, 큰 그림을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과 성경의 배경,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성경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더불어 성경의 큰 그림을 가지고 신학적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운동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전문가가 꼭 이렇게 어떤 부분에 뭐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한 사람만이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도 전문가의 역할들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뭐 덕후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매니아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근데 성경에 있어서는 일반 사람들이 신학자들 이상으로 그렇게 덕후같이 연구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저는 성경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운동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신학을 이해하고 때로는 성경 언어를 배워서 성경 묵상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성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큐티가 개인주의적 성향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내가 보고 내가 이해한 것들이 맞는지,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눌므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깎아주고 또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이런 공동체성이 확보된 큐티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평신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그 신학적 지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운동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큐티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D형 큐티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A형 큐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느낌만 적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느낌만 적는 거예요. B형 큐티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간단하게 관찰하고 느낌을 적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주 그 낮은 수준의 큐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수준은 C형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용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느낌을 가지고 삶의 적용까지 이루어지는. 근데 이제 오늘 저희들이 말하는 균합적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연구와 묵상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꼭 D형 큐티만 해야 되느냐? 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D형 큐티는 우리가 추구하는 좀 이상적인 큐티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간적인 상황이라든지 또는 좀 어떤 본문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안 된다면 꼭 D형 큐티까지 안 가더라도 때로는 뭐 B형 큐티가 일반적이고 특수한 날 C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체계적으로 이런 준비들이 이루어지신 분들에게는 D형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매일 이런 D형 큐티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일반 평신도들에게 있어서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적어도 시간을 좀 더 깊이 투자해서 D형 형태의 큐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서로 큐티를 나누고 그러면 좀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격려해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 박효 목사님 나오셔서 이 ABC형 큐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책에서 제일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던 D형 큐티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 뒤에 우리 고상섭 목사님께서 정의를 좀 해주시고 구체적인 이렇게 방법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효 목사님 나오시겠는데요. 박 목사님은 그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큐티 잡지를 오랫동안 이렇게 만들어서 사역들을 해왔는데 그 큐티 사역을 책임지고 해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큐티에 관해서는 아마 그 어떤 분보다도 아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이런 임상 실험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